증권사가 상장 주관을 맡으면서 해당 기업의 지분 투자까지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쏠쏠한 투자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요. 성공 사례가 늘면서 많은 증권사들이 이런 흐름에 가세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부 증권사에선 상장 주관을 따내기 위해 먼저 투자 제안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는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 대표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희망 공모가로 주당 12,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지난해 7월 마녀공장의 프리 IPO로 주당 5,000원에 60만 주를 30억 원에 사들였는데 희망 공모가 최저가액을 고려하면 최소 42억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상장 주관과 함께 지분 투자에 가장 활발하게 나서는 증권사로 꼽힙니다. 최근 증시에 입성한 2차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세비캠을 비롯해 전기차 열관리 소재 업체인 나노팀, 오브젠 등에도 투자하며 쏠쏠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상장 주간 지분 투자 사례가 성공하면서 대형, 중소형 증권사 할 것 없이 이런 공식을 따르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좋은 기업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또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 그리고 투자하려는 기관 투자자를 중개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 IPO 단계부터 투자와 융자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IPO 단계 그리고 자금 M&A 파이낸싱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증시 부진으로 올해 비상장 기업들이 잇따라 가치를 낮추면서 증권사들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과열 경쟁도 적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주관사를 따내기 위해 해당 회사의 지분 투자를 제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IB 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선정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입찰 경쟁 단계에서 제대로 된 실사 없이 투자를 결정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